일단 일본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교훈이 감려해서 시합했는데 되게 해보고 싶었던 뭐 타격에서는 좀 김종훈 코치님이랑 수정할 거 수정해서 타이밍 좀 바꿔봤고 그런 세부적인 걸 바꿔보면서 시합을 했는데 생각보다 처음에는 타이밍도 좋고 그렇게 좋은 결과들이 나와서 되게 즐겁게 교육 리그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4개는 일단 한 것 같습니다.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이제 1, 2, 3학년 통틀어서 도루가 하나도 없는데 프로 와서 벌써 이제 총 도루는 5개? 6개나 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좀 놀랍습니다. 사인이 나서 다 뛴 거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달리기가 느리니까 좀 투수 폼을 뺏어서 뛰려고 했던 게 좀 잘 맞아떨어져서 4개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 것도 있고 일단 타석에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투수 폼을 보고 이제 관찰하니까 주자에서도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마무리 캠프를 작년에는 여기 경산에서 했고 이제 이번에 일본에 가게 되는데 되게 뭐 여건도 좋다고 그러고 날씨도 좋다고 그래서 되게 아주 많이 기대가 됩니다. 기대가 아주 많이 됩니다. 열심히 해야죠. 열심히 많이 해야죠. 공식적인 경기 일정은 다 끝났고 올 한 해 응원 많이 해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셔서 되게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무래도 시즌 때 많이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 못 뛰어가지고 교육리그 때 나도 좀 잘해보자 해가지고 시즌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잘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좀 여러 가지를 많이 시험 테스트를 해봤던 것 같아요. 좀 평소에 안 던지던 구종도 많이 던지고 좀 투구 폼도 바꿔가면서 좀 내년 시즌을 준비하면서 많은 변화를 좀 줬던 것 같아요. 마무리 훈련 때 일단 뭐 많이 뛸 거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열심히 뛰고 체력 많이 길러서 오겠습니다. 거의 대부분이 오키나와 처음 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. 왜냐면 애들이 들어왔을 때 코로나 때문에 캠프를 못 가가지고 지금 밑에 애들이 거의 처음 가는 건데 밑에 애들도 그렇고 뭐 형들도 그렇고 전부 다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재밌게 즐기고 오겠습니다.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. 지금도 야구장 출근 했을 때도 좀 많이 보고 싶은데 거의 한 달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또 그 기간 동안 엄청 많이 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빠 못 알아보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. 올해 많이 잘하진 못했지만 내년을 위해서 마무리 캠프 열심히 하고 또 잘 준비해서 내년 시즌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